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화합을 위해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대사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등 당사자들이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.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면은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면서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또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. 홍 시장은 지난 7월 수혜중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도 혁신위 생각에 반대하며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아량이라도 베풀듯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발언 등으로 내년 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.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반발로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 직후부터 김이 빠지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.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또 영남 지역구에 인지도 있는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등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지도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여론이 있기에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